김도헌 47번 숙제 통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Dear Abby. Dear Abby. Dear Abby. 그래서 글의 종류가 뭐예요? 글의 종류가 편지요. 영어로. 편지가 선생님이 해설할 때 다 해설해 줬잖아요, 그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쌤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last yea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너는 언제 들었니? 사이월드에 대해서. 그렇죠.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그렇죠. 너는 사이월드에 대해서 언제 들었니? What? 사이월드. 사이월드. 그 다음에 사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요? 너는 무엇을 들었니 작년에? 넌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작년에?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라고 물어봤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Okay,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Interested. At the time. 그래서 interested 무슨 시니까? Interested는 어떤 시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그때 넌 그때는 어땠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때 어떠니? How were you? How were you at that time?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너 그때는 어땠니? 그땐 관심 없었어. 오케이. 너는 그때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were는 뭐의 무슨 형? were는 과거형. You are인데 you were 됐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Now,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얘 원래 위치는 언제니까 일로 간다 했죠. 그래야지 네. 누가 다가 나온다 했죠. 이 now 말고요. Cyworld란 대답 듣고 싶다고요.
그렇죠. 무엇이 너의 삶이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What So, 이제 무엇이 너의 삶이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my life? Your life? N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my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you? Now. 다시 천천히 뭐라고? 라고 물어봤더니 now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건 안만 길어봤자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엔 아니 이건 문장의 세 가지 종류고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요. 그래서 너는 업데이트하니 무엇을 매일 너는 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라고 묻고 싶다면 What are you update? And what are you update every day?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아니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뭐라고? be 동사. 그렇죠. 여기 I am이 니 눈엔 보이는 모양인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업데이트 뜻이 뭐예요? 갱신 새롭게 하다니까 하듯이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뒤요. 그러면 my photo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어요? What do you? 그래 무슨 are you야 are you는 do you지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그러니까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 for me. 자, then은 원래 위치가 누가다를 앞으로 보내려면 제일 뒤로 가야 되겠죠. Friends visit and leave note for me. then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친구들이 무엇을 하니? 그러면 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친구들이 뭐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래서 친구들이 뭐 하니? 그랬더니 What do friends doing이야. doing이 뭐 어떤 신데 여기 비동사 와야지. 오케이 친구들이 뭐하니? What do friends do? 너는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래 그거잖아. 됐습니까? 너 뭐해? What do you do? 친구들 뭐해? Friends 안만 길어봤자. Friends 안 길어봤자 그러니까 does가 들어있지 않고 do가 들어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 친구들이 뭐하니? 친구들이 뭐하니? What do friends do?
What do friends do then? 그랬더니 Then friends busy and leave notes for me. 그러니까 friends busy then leave notes for me. 자 그리고 then이 뭐 대신 왔더라? then이요? 그러면일 그러면 만약 내가 사진을 업데이트 한다면 대신 왔다 했죠? 네. 그래서 얘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 if입니다. If I update my photos 대신 왔습니다. then이 뭐 다시 왔다고요? then if my if I update my photos가 무슨 뜻이라고요? If my update 아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만약 내가 update 나의 사진들을 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진짜 학교에서 나온 사람 갈 수밖에 없어요.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Very good. Even at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누가다 원래 위치는 여기네요.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even at school 였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다가 앞에 오죠. 네. 누가 다를 앞에 오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 해보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Cyworld란 대답 듣고 싶어. 심지어 학교에서도 너는 오직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니? 그래서 Cy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Cyworld는 무엇? 그래서 What? Can you? 그렇지.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렇죠. 오직 무엇에 대해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슨 생각밖에 안 나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even at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오케이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Very good. 됐습니까? 그러면 yester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esterday는 언제? 그러니까 원래 위치 여기죠. 네.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그래야지 누가 다가 앞에 오겠죠.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에서 보내? 다섯 시간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얼마나 오래가 영어로 뭘까요? How long? How long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How long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너는 어제 Cyworld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니? Very good. How long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yesterday I
spend 5 hours on side ride.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그렇죠. 과거 시제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did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습니까? 자,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했었어. 내가 했었다는 뭐였어요? 내가 했었다. I didn't do. 내가 했었다. 아, 내가 했었다. I did. I did죠. 네. 그럼 이거 누가 다?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뭐예요? 하다시고 did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뭐를 여기다 만들고 didn't를 만들고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인 do가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했었다 I did, 내가 안 했었다 I didn't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n't you do? What didn't you do? 너는 무엇을 하지 않았었니? What didn't you do? Why didn't you do? 됐습니까? 그랬더니 I didn't do my homework. 오케이. 나의 숙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무엇이고 너는 하지 않았니가 되겠죠. 너는 뭐 안 했는데 What did you do? 너 뭐 안 했는데? What didn't you do? 그랬더니 나는 숙제 안 했어. I didn't do my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잘 잤었다는 I slept well. 내가 잘 잤었다. I slept well. 어떻게 만들어졌어? Sleep 하고 did 하고 합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못 잤다 하려니까 didn't 나오고 원래 모습 didn't sleep.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stop. Can't stop Cyworld. Cyworld를 멈출 수가 없어.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요. 양념시죠. 오케이. 세 번째죠. 계속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 시를 그렇죠. 해야만 할까요? 맞습니까? 네. Please help me. Please help me. 됐습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 이게 누가 답니까? 제발이 도와준답니까? 아니요. 누가다가 아니죠. 얘가 하다시로 시작했고 얘는 어찌십니다. Help please는 여기 가도 상관없습니다. Help me please. 그러면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다시 시작하는 문장을 뭐뭐 해주세요 라는 명령 명령문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시험 쳐야죠. 네. 시험 치고 있었으면 빨리 끝날 텐데.